좋아요, 구독! 네, 한국가스공사, BH, S&T 모티브, 현대GF 홀딩스, HDC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예,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 수급이 좀 악화되는 요인 가운데도 뭐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시초에 한 1.8%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우리가 이 대한고래 테마를 과연 이제 사업성과로 해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좋은 것인가, 제가 여러 차례 좀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, 일단 뭐 테마성 수급은 맞다라고 좀 봐요. 해당되는 어떤 이 주도주가 부재하고 증시가 낙폭 과대 국면에 좀 진입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은 테마가 주는 어떤 이 유효성, 이 부분이 조금 더 테마의 지속성 관점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,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12월 달에 1차 시추가 있고요. 오히려 이번에 오늘 뭐 상승하는 어떤 기대감들은 2차 로드쇼가 진행된다. 그래서 1차 로드쇼에서는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뭐 애니,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해서 아람코도 참석을 했죠. 그래서 여기 관련된 가스전 사업에 관련된 어떤 투자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성을 좀 띄게 된 그런 부분들이 2차 로드쇼에서는 뭐 그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관심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과연 단순하게 어떤 시추에 관련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 지표를 정말로 좀 투자로 좀 이어지는 어떤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, 이 부분이 수급으로 좀 증명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좀 보십니다.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어떤 주가 락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급이 그렇게 크게 좀 이탈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단기 추세선은 좀 이탈은 좀 됐지만 저는 중기 추세선을 뭐 크게 좀 이탈했다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12월 일정 관련된 모멘텀들을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셨던 2차 로드쇼를 진행한다라고 하죠. 1차에서 진행했던 기업들 중에서 사업 데이터 더 받아보고 싶다라는 기업들 대상으로 2차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피팅 밸브 쪽이 조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다시 내려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코스닥입니다. HLB 제약, HLB, 다원시스, 실리콘2, HLB 생명과학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예, HLB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2.8%. 지난 주말에 사실 세계 폐암학회가 좀 개최가 됐고 여기 관련돼서 연구 성과를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아직 뭐 유효지표에 관련된 어떤 기사거리는 좀 없었지만 뭐 가장 뭐 긍정적인 어떤 우리가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은 과연 재신청을 좀 언제 할 것인가,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일정에 관련된 이벤트 내지는 모멘텀에 좀 주목되고 있던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오는 20일에 리버셀라님 관련된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인 일정이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해당돼서는 오히려 유한양행이 렉라자 이 병용치료제 관련된 시판화가 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우리 HLB의 리버셀라님에 대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십니다.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은 단순하게 신약 허가에 대한 이 관문을 너무 좀 단조롭게 볼 수는 없거든요. 굉장히 이 통과가 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고요. 여기다 해서 성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리버셀라님이 지난번에는 뭐 CMC 관련된 어떤 이 임상에 관련된 어떤 미비점들이 좀 발견이 돼서 해당 상황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지만 이번에 재신청을 좀 하더라도 얼마만큼 FDA가 원하는 사항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갔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한간에는 전체적인 뭐 재신청 이후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이후에 시판 여부가 좀 더 결정이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내년도 1분기 이내에는 신약의 승인 여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. 해당된 일정 모멘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!